다사다난했던 1년이 지나고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날도 저물어갑니다. 누군가는 들뜬 마음으로 평생의 반려자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데요. 그때 불길한 문자 한 통이 수백 쌍의 예비 부부에게 전달됩니다. 결혼 준비를 맡긴 대행업체가 돌연 폐업했다는 믿을 수 없는 내용. 아, 어떡하지?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 준비가 즐거운 일이 아니라 아무것도 변해버렸어. 피해 모임 가입자만 1,600명 이상, 수십억 원의 피해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결혼 준비 대행업체. 예비 부부의 희망찬 미래를 악몽으로 바꾼 이 비극의 전말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새해부터 끔찍한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람들. 바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결혼식 날짜가 언제예요? 저희 1월 달이요. 1월 중순이요. 꿈에 그리던 결혼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던 예비 부부. 비극은 한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총괄해주고 신랑 신부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시해주고 하는 그런 회사가 파산을 한 거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의 준비를 도와주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 직접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예비 부부들이 이용을 하죠. 해당 업체는 온라인에서 10만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유명 업체였습니다. 두 번째로 큰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그리고 또 광고도 많이 뜨거든요.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해서 활발하게 홍보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경쟁 업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예비 부부들을 현혹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지난해 12월 30일 자금난으로 하루아침에 폐업했다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 담당 결혼 설계사는 본인이 줄 수 있는 도움이 없으니 업체에 직접 연락할 것을 문자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폐업을 하게 됐다. 뭐 앞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하고 제가 이 플래너한테 문자 받자마자 전화를 했는데 바로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대응도 화가 나고 이게 근데 결혼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는 진짜 그냥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갑작스러운 폐업 사실이 더욱 이해되지 않는 건 당일 오후까지도 이벤트로 신규 회원을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아하. 오후 2시 57분, 그러니까 3시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파산 폐업하는 날 3시에 이벤트 공지까지 올렸는데 그냥 경영진이 작정하고 돈을 다 모아서 잠적을 하고 도주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대행업체는 12월이 되자 파격적인 이벤트를 열며 신규 회원 유치에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의심적인 부분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저희 계약서 사본인데 계약 일반상에 보면은 이제 중도금 60%는 촬영일 전 30일 전에 납부를 하는 거고 당금은 본칙일 30일 전에 납입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저희가 10월 30일 날 촬영을 했는데 이 촬영하기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에 이제 그 당금까지 달라고 하더라고요. 내부 정책 변경을 이유로 이 남은 잔금의 전액 입금을 요청했다는 대행업체. 믿고 보낸 돈은 결국 예비 부부의 피해로 고스란히 남고 말았습니다. 계획적으로 이런 사건을 꾸민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정상적으로 갑자기 뭐 회사가 파산이 폐업을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건지 또 저희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대표도 잠적을 해버리고 플래너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게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지.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이 대행업체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듯 이 복도는 불이 꺼져 있었고 굳게 잠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속 결혼 설계사에게도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저는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란 프로그램의 김정현 작가라고 합니다. 아, 저분 인터뷰 그런 거 안 하려고요. 네네. 이거 처리하느라도 너무 바빠가지고. 결혼 설계사들은 피해자들에게 대행업체의 파산 및 폐업에 관한 내용을 전혀 몰랐고 당일 저녁 해고 사실과 함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 피해자란 얘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곤경 속에 빠뜨린 주범, 언론에 전면에 나서 홍보를 이끌었던 이 대행업체 대표의 행방은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연락이 당연히 안 되겠죠.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수많은 피해자만 남겨둔 채 후련히 사라진 대행업체 대표. 집단 소송을 위해서 피해 모임에 가입하는 사람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경찰에는 100건이 넘는 고소장이 접수됐고요. 경찰은 대표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서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예비 부부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는 제휴업체들, 계약 진행을 위해서는 돈을 다시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메이크업 업체는 전화가 안 됐고요. 드레스 업체는 전화했더니 예약은 되어 있지만 예약만 해놓고 돈은 잔금 처리가 안 됐다. 그리고 스튜디오도 잔금 처리가 안 되어 있다. 어떡합니까 이거? 31일에 그렇게 떡하니 그렇게 아무것도 지불이 안 되어 있었다. 그럼 저희 돈은 어디 가나요? 드레스랑 메이크업 까지 저희는 입금을 다 했고 심지어 본식의 사진, DVD도 입금을 했어요. 근데 각 회사로 제가 돈을 넣은 게 아니라 이 웨딩 업체 계좌로 넣었어요. 중간에 가로챈 거죠. 그래서 근데 받은 바가 없다고 업체에서는 네. 얘기를 하니까요. 예비 부부들이 계약에 필요한 모든 돈을 대행업체로 입금했지만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해버린 대표. 돈을 받지 못한 제휴업체는 예비 부부들에게 입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지금 피해가 없습니다. 계획했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추가 입금이 불가피한 예비 부부들. 제휴업체 중에 피해 사실을 알고 금액을 합내주는 업체도 있지만 모든 피해가 복구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손해는 고스란히 예비 부부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결혼 준비 대행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나는 일이네요. 예비 부부들은 이 피해 방지를 위해서 결혼 관련 업체의 정찰제가 의무화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같이 어떤 회사가 처음부터는 잘 운영이 되다가 자금난을 겪은 후에 그 순간부터 뭔가 예전과는 다른 행동, 중도금이나 잔금 같은 경우 좀 더 일찍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리한 상품권을 남발하든지 이 순간부터는 아무래도 나중에 폐업될 것을 예상해서 고객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기 위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비 부부들의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될 테고 이 웨딩 사업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공제회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 소중한 서약이 파렴치한 사기극으로 상처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